방송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나날이 멘탈이 강해지는 방송. 멘탈이 아무리 부서져도 이 새끼들보단 낫겠지. 자유할 수 있는 셀프 힐링 캠프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트래픽 인생 나무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누르신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야, 병신에 의한 병신에 의한 병신에 의한 병신을 위한 병신들의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은 오늘 빡가는 휴가 전 마지막 방송을 하기 위해 녹음실에 모였습니다. 빡가는 뭐 여름휴가 계획 같은 거 좀 세웠나? 계획이 있지요. 뭔데? 첫날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마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못 느껴요. 첫날에 저기 마이산 같은데 마이산. 가서 그 마이산 꼭대기 보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그거 좀 흔들다가 쭉 산 내려온 다음에 이 계곡물에 물에 발 좀 담그고 손 좀 담그고 이렇게 다리를 허더허더허더허더 이렇게 떤 다음에 아 이제 계곡물이 이제 좀 비가 와서 좀 많아지면 이제 그때쯤 이제 동굴 쪽으로 한번 가서 시원하게 여름 좀 피서를 하는 거 이런 계획이 있다. 그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휴가 계획이 예. 굉장히 동굴에 집중돼. 아니 동굴 탐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 계곡 물 아니 호루 자연 빤다. 에이, 뭐. 자연 속에서 휴가를 나고 싶다는 저 개인적 소망들이 한 자연 있었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연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해석해 나의 경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연에서 동굴로 들어간다며 이 새끼야. 아 동굴 탐험 안 해요? 광명동굴 안 가봤어요? 나 안 가봤어. 광명동굴 가면서 나 빠피코나 이 스쿠리바 포초 빨아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참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뭘 피서를 하고 휴가를 한다고? 지금 이 빡가능의 말을 다각도로 해석해봤을 때 이 새끼 여름 휴가의 목표는 쓰리썸이다. 아니 내가 산에 가고 계곡에 물 담그고 동굴 탐험한다는 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니까 참 빡가능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청취자들도 뭐 좀 알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또 이제 빡가능 휴가가 끝나면 딴지 개편이 있어요. 예. 대규모 개편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저희가 가업거리 한 달간 여름 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빡가능도 빡가능인데 저도 지금 체력을 거의 한계까지 썼어요. 그렇죠. 저희도 한번 쉬어야 돼요. 네. 원래 방송이라는 게 휴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쉬었잖아요. 근데 한번 몰아서 쉬는 경험을 해야 예. 이 리프레시 되고 그렇죠. 머릿속에 쌓여있는 똥찌 끄레기 한번 샥 한번 서울로 벗겨냈다가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쉬면서 네. 물론 이제 빡가는 건 없겠지만 제가 무한종물님이나 예. 뭐 기타 미노루님 제가 방금 섭외했어요. 섭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얘기했던 그거 하나요? 아니죠. 실시간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셀프 힐링 방송. 제가 말한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빡가는 아이디어 뭐였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셀프 힐링이요. 힐링이 예. 아니었잖아. 힐링이죠. 어쨌건 빡가는이 아까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미노루님하고 마사오님 데려다 놓고 두 분의 자위 생중계 방송을 하는 게 어떠냐. 씨발. 그럼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마사오님 오면 자 바지 내리세요. 야동 틀어요. 오 마사오님 마사오님. 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흰색의 곰탕이 나왔습니다. 괜찮잖아요. 아 굉장히 그 늘어붙은 듯한 그 예. 곰탕이 나올 것 같아요. 미노루님은 얼굴과 다르게 50번드 나왔습니다. 이런 거 괜찮잖아요. 아 미노루님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어. 자기는 25살까지 동정이었기 때문에 마법사래. 법사예요? 아 마법. 지금 나이가 25 아니에요? 아니지 나이 지금 25 넘었는데 예.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버진이야. 존나 슬프지. 따지 않은 와인. 식초가 돼요. 와인을 안 따면 시큼해집니다. 사가버리는 거구나.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고 이 알코올도 분해돼서 식초만 나서 못 먹어요. 아 슬프다. 그거는 바게트에도 못 넣어먹습니다. 아니 미노루님 말이야 맨날 그 돈 생기면 자꾸 일본 가가지고 AV 배우들 만나고 이러니까 예. 현실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 혹시 미노루님 구제해주고 싶으신 분은 제발 그거 아니잖아. 아니 그냥 구제 그냥 만나주고 싶은 생각이 제가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그건 아니잖아. 사실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없어요. 그 새끼한테 개새끼라 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뒤에 말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저희 뒷코너에 있습니다. 어쨌건 민호로님 조만간에 마법사 빨리 졸업하시길 바라고 네. 이러다 간달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한 달 동안 쉬는데 중간에 가갖고 특별 방송이 한 편 있습니다. 저희 마사오님이래 저기 민호로님하고 네. 무한종물님 모셔놓고
국내 최초 야동과 정치와 시사의 결합. 가옥걸 아니에요? 가옥걸이죠. 아니 가옥걸에서 가옥걸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네, 온 거예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시사 뭐 제대로 다뤄봤어요? 아 전문가잖아 내가. 존문가지 너는 개새끼야. 그리고 야동도 우리가 맨날 말하다 말았잖아. 아 내가 전문가죠. 아니 넌 전문가인데 말을 하다 말았었잖아 항상. 노골적인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렇죠. 네, 민호루님 데려다 놓고 정말 노골적으로 이분이 가진 모든 품번을 다 뽑아낼게요 제가. 제품 소개도 괜찮고. 아 그렇죠. 예, 방법들도 괜찮고. 민호루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뭐 오나오리라든지. 예. 실제로 현장에서 시연도 해주시고. 아 시연. 예 예. 아, 테스트. 마법사의 딸 장면을 보죠.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아. 전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제일 빠를까. 그리고 쾌감 측정 정도라 해가지고 이 젖꼭지의 강직도를 손을 만져서 쾌감이 높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남자도 그래? 누가 갖다가 평가를 할 수가 돼. 남자 젖꼭지도 쾌감이 높으면 딱딱해지는 아니, 거야? 아니 본인은 안 그래요? 나는 하면서 내 젖꼭지를 만져본 적은 없으니까. 나도 없어요. 그걸 만지는 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네. 특별편 방송이 한 편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옥걸 특별편 한 편 나오는 네. 거니까 가옥걸 청취자분들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도 좀 쉬시고 여름휴가도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7월 15일이죠.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근데 딴지 정말 좋겠어. 아 나도 씨발 휴가 좀 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평생 휴가 써버려요. 왜 걱정을 해. 아 진짜 그러고 싶다. 원래 진짜.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줘 씨발. 아 딸 칠 때 떠나는 거예요. 딸은 씨발 아 맨날 칠 때 맨날 떠나나요? 야 씨발 딸 치면서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떠나면 돼요. 그때 아. 현자 왔을 때 아 내 인생의 길이는 이게 아니구나 깨달음에 의해서 보리수나무에서 해탈한 부처 그때 떠난 겁니다. 야동처럼 야동 지우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나도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일이 편해서 참는다 내가 씨발. 아무튼 저처럼 여름휴가는커녕 더운데 더 빡세게 일하는 게 족같은 분들, 안 그래도 헬조선에서 핵핵대고 사는데 날씨도 왜 이래 여기 이거 편집해줘. 아 해줬죠.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아 나 진짜 병신 같잖아. 안 하잖아 여러분. 이거 대본입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다시 읽을게요. 순발력이 없어. 저처럼 여름휴가는커녕 더운데 더 빡세게 일해야 되는 게 족같은 분들, 안 그래도 헬조선에서 핵핵대고 사는 게 더러운데 날씨까지 더워서 우라통 터지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조순 멀쩡하게 사는데 도대체 쓸데가 없어서 팬티만 늘어나는 우리 민호루 같은 분들, 아침 저녁으로 조순 멀쩡하게 사는데 혹시 쓸 일이 생길까봐 샤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멀쩡하게 서는 족 하나가 안 생겨서 독수리 공방하는 게 짜증나시는 분들, 여기도 저기도 족 달고 있는 놀들 때문에 차별받고 핍박받고 희롱당하는 게 열받는 분들, 모두의 기운을 모아서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시작하겠습니다. 슝! 빡가능의 헬조선 뉴스. 가업걸 청취자들의 네. 전국적인 반란이 시작됐어요. 아 진짜? 드디어 헬조선에 전 국민을 상대로 오. 나는 가옥걸을 듣습니다! 아. 라고 존밍아웃을 한. 아, 꺼리가 없었으니까 예. 이제 껄밍아웃은 아니구나. 예, 존밍아웃을 한 야구선수가 등장해. 아. 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야구선수가요? 예, 이분 굉장히 잘 나간 선수예요. 오. 나는 야구를 안 보니까. 야구 동영상만 안 보지. 그렇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지 몰랐는데, 이분의 프로필 한번 볼게요. 자, 2009년. 제1회 동아스포츠 대상 프로야구 대상. 오. 2009년.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아 골든글러브? 예, 골든글러브가 그 오나올의 이름인가요? 황금 무대에 있어서 그런 건가? 금손 금딸. 예, 금딸이라 그래요? 금딸 금손. 아, 오늘부터 안 한다. 그걸 지킨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렇지. 어마어마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인 거지. 야구선수로 몸도 좋고 돈도 많지. 갈 데 많잖아. 그럼. 골든글러브로 금딸을 한 거야? 굳이 딸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2009년 마구마구 1구상 최고 타자상. 아 최고 타자상. 잘 나갔어요. 잘 나갔네. 자 2009년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 아, 대상을 받았어. 조화제약이에요 이름이. 조화제약. 방망이 자리 두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만족하는 표정을 보고 좋아? 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가 굳다. 아. 이런 사람에게 약을 먹이고 주는 사람인가요? 빡가는 예. 너 이거 좀 약하잖아. 약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조화대상이라고 씨발 좋아라. 다시 2009년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올해 선수상. 야 이건 진짜 대단한데. 이거 정말 잘 나간 거예요. 자 2009년 똑같아요.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선수상. 그러니까 또 동해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최고 장타율상. 야 그럼 잘 치고. 최고였어요. 아, 진짜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는 예. 얘기네. 똑같아요. 동일한 상에서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최고 홈런상. 오 야 씨. 그리고 최고 타점상.
야, 이 해가 이 선수의 완전 전성기였구나. 전성기죠. 최전성기였네. 2009년이고 이후로는 수상 내역이 없어요. 완전히 내리막 탔구나. 마지막이야. 아,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야. 지금은 2016년이고요. 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늙어가면 사람이 파워가 떨어져요. 파워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방망이를 휘두를 때 이 센스라고 하잖아. 아, 저게 그렇지. 너클볼이냐? 너클볼은 그냥 풀스윙을 그냥 때, 빡 때려버려야 되고 아. 저게 포크볼이냐 그러면 살짝 뭐 번트를 강기다든지 이런 센스가 필요한데 아. 나이 같으면 순발력 떨어집니다. 아. 이 방망이의 유연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 강직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 공을 옛날 쳤으면 홈런 가야 될 게 요즘엔 공 한번 잘못 때리면 아. 파울도 아니야. 땅볼이야. 똑똑 아, 나간다.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나간다고요. 이야. 자, 이것을 우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이 선수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옛날만큼 방망이 휘두르고 싶다. 이런 자주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 이 선수의 이름은? 이름은? 코리아 텔레콤의 김상현 씨예요. 아, KT. 예, KT입니다. 그, KT가 신생 구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베테랑 선수를 좀 비싼 돈을 주고 영입을 해왔죠. 그래서 이 선수가 KT에 와서 이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겠다. 잘 안 됐어. 아, 마지막 불꽃이구나. 그나마 이제 이 팀에서 그나마 제일 한때 날렸던 선수예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지. 그래도 에이스구나. 이 에이스지. 에이스. 4번 타자였죠? 4번 타자였죠. 4번 타자라는 말은 그만큼 잘 친다는 얘기잖아요. 아, 죽을 사가 아니고. 아, 이번에 아니지. 죽을 번째 이번 네가 네. 근데 올해는 마지막이다. 올해는 좀 그런 것 같네. 예, 올해는 정말 죽을 사가 돼버렸네. 자, 이 선수가. 아,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자 이 훈련이 없던 오후에 홀로 차를 가지고 나가서 방망이를 부여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타격 연습을 했어요. 아니 씨발 근데 야구 방망이 근데 이 재밌는 게 야구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의 육방망이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타격 연습을 했어. 야, 이거 진짜 예. 선진국형 성범죄예요. 야, 이거는 정말 옛날에 그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가 동네 막내 야구 선수도 아닌데 자기 육방망이를 들고 타격 연습을 했던 거하고 거기 맥락이 비슷합니다. 아, 나 근데 궁금하다. 예. 아니 소위 잘 나가신다는 분들이 예. 아니 맘만 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 얘기 하잖아. 돈 있고 몸 좋고 그래. 잘 나가고 명성 있고 그래 명예 있고 몸 괜찮으니까 얼마나 그 어디 가면 다 환영받아. 그래 돈 쓰는 거 시원시원하지. 그래 그래도 사람이란 건 자기 안에 변태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 비밀스러운 욕망이 있었던 거. 예. 제가 아무리 잘 생기고 잘 나가고 말빨 좋고 성격 좋고 젠틀하고 다 해도 나만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빡가능은요. 예. 잘 나갔던 적도 없고 잘생겼던 적도 없어요. 예. 그냥 이 새끼는 욕망만 있는 예. 거고 네. 앞에 말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욕망도 있는 거지. 네. 본인의 비밀스러운 욕망도 있는 거야. 예. 넘어가고요. 아무튼 네. 이분이 차량 속에 숨어서 미끼를 걸어놨어. 지나가는 사람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 지나다니는데 가장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오는 포인트 지점을 알잖아요. 아, 그렇지. 이분이 차량에 놓여있던 그거 미끼를 들여놨던 그것도 사람의 왕래가 되게 많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지나간다는 그 포인트 지점에 자기의 차를 대놓고 이 시선이라는 미끼를 대놓은 거예요. 예. 차가 또 고급차였을 거 아니야. 고급차였겠죠. 지나가서 한 번씩 쳐다봤을 거고. 쳐다봤겠지. 또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꼴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옷 다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되나 이게? 아,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 게다가 이분이 왜 미끼를 던졌냐. 창문을 열어놨거든. 아, 이 새끼 이거 완전 걸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방망이 아래다가 이 볼 두 개도 대기시켜놨나 봐요. 밀프가 지나가면 번트를 휘두르고 이 갱뱅이 올 것 같은 풀스윙 때리고 핸드자퍼가 오면 너클볼을 흔들고 여러 명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방망이 휘두름을 체인지업 하듯이 훈련을 하면서 이 섬세한 딸근을 만들었다. 이야. 라고 전해지는데. 야, 이 새끼 동영상은 진짜 진정한 야구 동영상이지. 그러니까. 그지? 근데 이 모습이, 이 연습법이 흡사. 이 딸딸이와 비슷하다. 이걸 오해한 20대 여성분이 신고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 거야, 이 여성분은. 저 방망이 휘두르는데, 저게 무슨 방망이일까? 가봤는데 저분은 단지 타격 연습을 한 것 뿐인데, 그래. 방망이가 육방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게 자꾸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게 힘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맞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신 육방망이를 써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단단한 거 흔드는 것보다. 이 말랑말랑 흔들면은 풍선 같은 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리듬감을 잡기가 편해요.
이 몸의 신체의 이 회전과 스핀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나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살짝 불안해지는데 이 네. 녹음실 위치가 예. 바깥쪽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빡가는 게 항상 이 녹음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네. 아 근데 여기는 불을 이렇게... 꺼놓기 때문에 아, 신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야 이 새끼야. 진짜 괜찮다. 아우 아이디어 좋네요. 예. 야, 하지 마. 자, 아무튼 이 KT의 김상현 선수가 공연 음란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공연 음란죄. 예. 아이고. 이제 운동도 못 하게 생겼고 아. 이미지는 박살났고. 개박살났죠. 근데 더 웃긴 건 가족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아 결혼하고 애도 있나? 애도 있나 봐요. 아니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게 딸 네. 잡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걸릴 수 있지. 어 걸릴 수 있는데 공공연한 장소에. 그렇지. 공공 장소에서. 아니 아니 집안 사람한테 걸리는 건 괜찮아. 아, 괜찮아. 와이프한테 걸리거나 아니, 뭐 엄마한테 걸리거나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연고가 없는 지나간 여자한테 걸린 거 아니야. 그 여자 보고 하다가 아 마치 예전에 그 딴지 김태호 PD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야습을 틈타. 바지를 내리지 않은 채 바지 위로 금방 손을 꺼내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자크 풀린 이 바지 위로 눈도 풀려 있었고요. 눈도 풀려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통행료 방향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누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쪽 이어폰을 한쪽에만 꽂은 채 굉장히 이 귀에 이 청각 세포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렇죠. 바스락거리는 이 곱등의 점프 소리까지 들렸다는 초인적인 청각 세포를 자랑하면서 내가 후다닥 들어갔을 때 후다닥 손을 빼면서 왼쪽 이마에 맺힌 땀방울 닦았던 충혈된 눈으로 아,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잽싸게 보고 있던 걸 밑으로 내렸죠. 예예. 예. 아 그러다가 정말 세로미한테 한번 제대로 걸렸어. 그 다음부터 새로미 얼굴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 네. 애가. 아 이거 다 구라인 거 알죠? 다 구라예요. 구라예요. 그런 일 없었고요. 태영 씨 올라오지 마요. 그래요.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 계속 유배 나가신 거 아니야 지금? 와봤자 네. 너 어차피 우리 못 만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야, 이 김상훈 선수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어요. 아 인생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어드바이스 한번 한다면 보통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데? 이 대한민국 유유는 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어딘지 알 것 같다. 이 동생 각하가 운영하는 이 공화춘에 어벤져스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 모두 이곳으로 오라. 얼마 전에 이 공화춘으로 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예. 또또마미가 있죠. 또또마미 있었죠. 아, 그 간 윤석에게 뒤통수 맞으시고 예. 여기로 가셨습니다. 조만간 윤창중 씨도 이곳에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아 근데 윤창중 씨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니네들 나보다 큰 거 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존나 재면서 나는 무림에서 이름이 있던 놈인데 그렇지 니네 같은 밑바닥에 들어간 안 논다. 난 사이즈가 다르지. 유창중은 이 사람은 국제적인 성범죄자 아니야. 어딜 가. 누가 아니, 이 윤창중을 받아줄 수 있겠어. 근데 이 윤창중 사건이요 예. 보면 볼수록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면 확인해 볼수록 너무 골 때려.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오라고 해놓고 발가벗고 기다린 거 아니야? 나체로 덜렁덜렁하면서 씨발. 아니야 덜렁덜렁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날따라 비아그라를 먹어서 아 빨딱 쏘지 방망이가 돼 있는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영화 내부자들 예. 보면 예, 예. 방망이로 때리잖아. 방망이로 슬링샷 하잖아요. 아 그분들도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이분 연습한 게 아닐까. 아 방망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영화가 나중에 나왔어요. 섬세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창준 씨 얘기는 괜히 나왔는데 이제 공화충밖에 없나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육봉을 더 발전시켜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건 어때? 아 그것도 괜찮네요. 완전 메이저. 아, 정말 괜찮네. 번트 전문해가지고 아니 그 왜 있잖아 그 메이저리그 보면은 예. 그 고의 사구만 처리하는 타자들이 있어. 고의 사구요? 그러니까 투수가 볼을 일부러 족같이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걸 파울로 한 명 내보내. 그럼 이제 얘네들은 몸을 내밀어서 맞아. 아 맞아서. 아 그렇게 돼도 그게 허용되나요? 아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얘는 그럼 육봉으로 때리면 되잖아. 아 그럼 되네. 워낙 훈련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이 온다. 볼이야. 그 조질 되는 거 그냥. 그렇지. 아니면 조수로 빵 때려. 공이 홈런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얘 투수가 와인드업을 할 때 이미 육봉을 만지고 있는 거야. 만지고 키운 다음에. 베이비루스처럼. 내가 저기로 넘기겠다. 그냥 육봉으로. 아니 그런 알고는 되게 좋은 게. 몸으로 바짝 들어온 공은 보통 안 치잖아. 그렇지. 육봉으로 때리는 거야 그냥. 아~ 홈런 날려버려. 허리 유연성 다시 돌아오겠네. 돌아오겠네요.
메이저리그에서 방망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도류. 아, 이도류. 예, 이도류 세계 최초 이도류. 아, 이도류 찾아. 그리고 이게 방망이 실제 나무 방망이 두 개를 하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죠. 근데 몸에 달고 있는 걸 때린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 사람이 신체니까. 아니, 맞아서 공이 앞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냥 병살 탄 거고. 그렇지. 아, 병살 탄 아니에요. 데드볼인 거고. 데드볼인 거고. 이게 잘 때려서 홈런 갔다. 그래도 홈런인 거예요. 당연하지. 야, 이거 이도류. 메이저리그 러버콜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길래 왜 사람 많은 데서 딸을 잡고 그래 이 병신 새끼는. 아니 조용하게 아니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씨발 야동 보면서 아니 CCTV 아니, 그것도,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돈도 잘 산 다음에 그래 쇼파 기분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래 반주 자빠져가지고 그냥 치면 되잖아. 아 참 이해하지 못하고. 아 근데 나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생각난다. 네, 본인 얘기죠? 아니 그럴 걸림이 네. 어느 날 차를 갑자기 SUV를 샀어.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껄림은 좀 양반인 게 썬팅을 존나 진하게 했잖아요. 그렇지. 밖에서 안 보이게 아예. 그러니까 이게 변태도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왜 여자애들 아, 여자분들 보라고 바바리 열고 잡는 열고 새끼가 있고, 있고 티 안 나게 그냥 속으로 잡는 모르게 하는 놈도 사람이 있고. 있지. 예. 껄림은 아, 예. 양반인 거죠, 껄림은. 아, 굉장히 있는 집 자식이에요. 네. 배운 사람이니까. 어, 형 미안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가능한 이거 편집해?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껄림은 대본 쓴 거라. 아, 그렇지. 자기가 살 만큼만 써놨어. 야, 껄림 되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섬세하고 기민한 사람이야. 게다가 이미 미국에 간 다음에 썼으니까 예. 예, 예. 이거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아. 형수님 이거 들으실 것도 아니고 안 들어요. 애들이 듣겠지. 나 이제 나이 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 방송이네 하면서 들어봤다가 아 우리 둘을 고소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들 자라면 아 15년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 성년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빨리 파일을 우리 어디 뭐 캐나다로 가든가 하자. 우리도 예, 도망가야죠. 우리도 캐나다 가서 저기 바바를 입고 다니자. 아니면 공화춘 들어가도 돼요 우리 집에. 아, 이때쯤 되면은 아 씨발. 아무튼 그러네. 아 그러면은 2주의 헬조선 뉴스. 아 정말 헬조선에 어울리는 자위 메소드네요. 네. 야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것도 차 창문을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야. 차에 에어컨 빵빵 틀어놨을 거예요. 이건 뭐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 병신 같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대단한 참 친구네요. 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우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아. 이 정확히 포인트 지점을 안다는 거. 아. 물고기가 많이 물리는 몰리는 지점에 자기의 방망이 미끼를 들이민다는 거. 그것도 세워서. 아. 이게 한두 번 솜씨가 아닐 거고 아. 이렇게 태연자기약하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창문 내리고 한다는 거는 아. 아, 보통 처음 시도할 때는 이 범죄라는 게 그렇지. 도약하면서 발전합니다. 맞아 맞아. 창문 내리고 육방망을 키웠다. 아. 그 전에 창문을 닫고 좀 먼발치에서 지켜본 쳤던 과거 전력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 아. 프로파일러 서적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프로파일러 서적 1장 2절에 딸딸이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성범죄 관련된 게 있는데 성범죄라는 게 아. 갑자기 처음부터 강간을 한다. 점점 대담해진다는 점점 거죠? 점점 페티시즘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아 근데 이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야? 마주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중에 그런 것들 창문 내려놨을 수 있죠. 야, 이런, 내 얼굴을 봐라. 야 이런 비밀스러운 욕망을 지금 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36인가 그렇지? 예. 36년이나 숨겨온 것도 대단하네. 숨기지 못하고 걸린 것도 몇 개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아직 안 나온 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건 아 2주의 헬조선을 아, 정말 나 뜨겁게 만든 네. 아, KT 김상현 선수. 아무튼 뭐, 아, 이게 뭐 살인의 추억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니 뭐 딸딸이 좀 척질러서니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죄야 이 새끼야. 죄 맞아 이 개새끼야. 왜 그랬니? 아무튼 2주의 헬조선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슝!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 텍스터가 예. 저희에게 안주를 제공했습니다. 예예. 이게 이제 드디어 플레이팅이 완성이 됐대요. 저번에 된 건 아니었나 봐요. 나 몰랐는데. 저번에는 그냥 약간 개밥처럼 그냥 남은 거 그냥 싸서 갖다 남은 거 싸서 갖다 준 거고 오늘은 제대로 된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이게 텍스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직접 수제로 만드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안주 이름이 뭐죠? 얼마 안 남았다. 그런가요? 네. 아 맞아요. 얼마 안 남았다긴데 이게 뭐 크게 센스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이게 어쨌든 가라케 당뇨리죠. 거기다가 샐러드. 우리 덱스터가 일본에서 튀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네, 튀김대학과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 굉장히 어렵죠. 그때 튀김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튀김에 대한 내성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튀김 150도에다 손을 담그는 시험을 해서 2초간 견디면 이제 합격. 아 철사당처럼 이렇게 그런 거 연습해요. 이게 막 이렇게 꽂는 거야. 아 뜨거운 기름에. 오 그렇구나.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복수전공으로 소스 만드는 학위도 땄어요. 예, 예. 소스 메이커. 지금 보면은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같은 소스가 부어져 나왔는데 이게 쯔유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예. 이제 일본식 간장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육수를 우려낸 거에다가 가스오부시 같은 거 우려낸 거에다가 간장을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든 겁니다. 이 덱스터가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미리 담궈서 이거를 나중에 써야지. 예, 이러고 예.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오키나와에다가. 예. 온천에다가 깊이 묻어놨어요. 맞아, 이게 10년 된 주유로 알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와인 같아가지고 숙성될수록 맛이 깊다. 네네. 그래서 10년 묵은 일본식 간장을 네. 오키나와에서 직접 퍼다가 네. 마요네즈랑 섞어서 같이 드립니다. 너무 사기꾼 같냐? 우리가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지금 앞에 말 다 뻥입니다. 왜냐면 간장을 많이 달라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간장 달라고 거지. 하면은 또 사와야 되잖아. 아 오키나와까지 갔다 와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코스트코에서. 아. 오키나와 지점에. 아 예 그렇죠.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딴지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 덱스터밖에 없어요. 맨날 오면 여기 무슨 씨발 발코니에서 아 봤어요. 딴지 편집부도 쭈르륵 써가지고 담배 다 피고 있어. 씨발 내가 들어왔을 때 편집부 직원 일하는 걸 한 번을 못 봐. 저번에 그 최남모 씨랑 최남모 술한잔 여러분 술 먹은 게 있는데 요즘에 일 어떠냐 물어봤어요. 요즘 일이 되게 힘들대요. 옛날에 안 힘들었어요? 하는 말이 문제. 옛날에는 일 같지가 않아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왜요? 아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일을 하려 그래요. 이게 뭐야 씨발. 아니 회사가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일을 하려 그래서 힘들대. 아니 이게 일단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하면 대가리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 아니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겠냐 씨발. 너부리지. 내가 딴지에 딱 오잖아. 예. 그럼 내가 보통 6시쯤에 도착을 해 딴지. 예. 왜냐면 내 회사가 5시 반에 딱 끝나니까. 6시에 딱 도착을 하면 나는 너부리 얼굴을 한 2개월째 한 번을 못 봤어. 단 한 번을. 내가 요일을 일주일에 2번 도고 3번 도는데 너부리 얼굴 단 한 번을 못 봐. 그럼 너부리가 편집장 자리에 안 앉아 있으니까 너클볼러나 근데 골짜기는 다 나와 있는단 말이야. 6시쯤에 오는 게 시간이 그래서 그래요. 너부리 편집장님은 보통 9시 넘어서 대리 부르려고 얼굴 빨개져서 들어옵니다. 아 여기서 대리 부르려고? 얼굴 굉장히 빨개진 채로 들어와요. 그때 왔어야 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4시쯤 나가서 꺾고 오시는데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아 근데 그건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너부리 편집장님 요 밑에 펍에서 예. 어떤 여자분하고 1대1로 맥주 마시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모였어.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딴지에서 유일하게 정말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월급 받지도 않아요 조금밖에.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될 거죠 지금. 그래, 면도기도 못 사가지고 맨날 털 그대로 기르고 있는 거 아니야. 씻지도 못하나 봐. 맨날 그래갖고 씨발 위생장갑 같은 거 끼고 일하잖아.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벙커 오셔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가라아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주의 뒤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자,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2주에 경사 났습니다. 구매 인증이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구매를 할까요? 모르겠어. 여러분 너무 바람직합니다. 뭐 좋은 일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는 법이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 뭐. 파인프라 치약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이번 주에 판매량이 존나 자유부인처럼 날아갔을 거야. 난리 났어. 봐봐 김덕인님 더케일님 구매 인증하셨고 독학인님도 저희 일침에 찔리셨다면서 구매 인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별따남님은 딴지마켓에서 아주 그냥 한 살림을 하나 구매를 하셨는데 차리셨는데 거의, 네. 역시 파인프라 치약 구매하셨고요.
레이아나님은 무려 5개를 구매를 했어. 5개나 구매를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난꽁치님은 인증을 하셨는데 이거 사신 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새로미가 보내줬대요. 사진만 찍어서 마치 구매하신 것처럼 올려주셨는데 뭐 어찌됐건 그걸로 이빨 한번 닦아보세요. 다른 걸로 못 닦습니다. 그리고 오두님도 파인프라 구매하셨고 가업거래에서 호요요님의 성함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호요요가 누구냐? 이분이 과연 가업거래 나와달라고 하면은 이분이 나오실까? 근데 가업거래에서 목소리 듣고 싶은 여성 게스트 있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분을 설득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게스트를 구해보려다가 네 분한테 연속 뺀지를 먹었거든요. 더 이상 거절당하는 거 지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오드님 저 곧 슈즈케 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슈퍼스타 K 녹음이 있어요. 아 나 혼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요즘에. 아 그리고 이번 주 이어폰을 누구를 드리느냐. 다음 주부터 빡가는 휴가 가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회에서 4회 정도 녹음을 쉴 거니까 그래서 더블로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더케일님 우리 저번에 보니까 무슨 귀마개 같은 거대한 헤드폰 끼고 다니셨잖아요. 예. 이분은 뭐 거의 이어폰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귓구멍 닦아야죠. 그 치석 쌓여요 귀에. 귓구멍은 면봉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더케일님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독하기님, 별다남님, 레이아나님, 등번호 9번님 이렇게 네 분께 이어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단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신청을 할 거니까 이번 주는 독하기님하고 별다나님 다음 주에 저희가 신청을 할 거고 레이아나님하고 등번호 9번님은 다다음 주에 신청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둔님은 그 다음 주에도 신청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더케일님도 이어폰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 우리 술값 하라고. 얼마요? 배고픈 유저님이 참 배고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10,000원. 그리고 조세피나님이 조세피나는 와중에도 저희에게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3,000원. 저 이거 찾아가지고 맥주값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맥주 여러분. 각자 한 잔씩밖에 못 먹네요. 안주는 덱스터 또 갈궈서 달라 그래야지. 네. 뭐. 아무튼 그리고 공개 녹음 파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네. 막상 다녀가신 분들은 그냥 잘 놀러 왔다 뭐 이렇게 글을 잔뜩 남겨주셨어요. 왜냐 뒤풀이가 재밌었거든. 사실 우리 술 먹을 때는 방송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드쑥님, 테드님, 한나님, 나노나님, 생규라빠님, 더케일님, 스크리미님 많은 분들이 디프리 재밌었다 하셨고요. 이 와중에 람블리님하고 이사기꾼아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나에게 몇 장의 사진이 있다 라고 협박글을 올려주셨는데 공개되면 곤란한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게시판에서 검은 무리들이 아무리 큰 액수를 불러도 제가 예. 무조건 두 배를 약속드립니다. 난 네 배 들 거야. 나 네 배, 네 배. 이건 절대 빡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방송의 품위 문제다. 아, 왜 이렇게 날 걸고 먹어줘, 왜? 뭐, 그럼 그냥 공개하게 둬? 아, 진짜 잘못했습니다. 난 네 배예요, 네 배. 네 배, 네 배. 난 네 배. 야, 자, 들으셨죠? 람블리님하고 저기 이사기꾼아님 절대 저희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떼미션님은 정색을 빠셨어, 이분이.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구리님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냐? 별일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죠.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그 오신 분들 문제가 아니라고 저하고 빡가는 그리고 에어컨이 예, 문제였어요. 에어컨이. 씨발 나는 무슨 습식 사우나는 줄 알았어. 아 좋았잖아요. 좋긴 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더워서. 그리고 테드님 차라리 우리가 틀게 파뜻당한테 줘라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싫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어도 중간 중간 몇 분의 발언들이 주옥 같은 게 터졌죠. 좋았죠. 좋았죠. 셌어요. 빡가능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자 빡가능 씨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음성만 나중에 제가 급전 필요할 때. 아 그렇지. 한번 땡길 때 한번 쓸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살짝 들려주고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하겠죠. 그것만 안 돼요. 그것만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돈 좀 땡기게. 아 우리가 용도입니다. 사진 네 배 주고 살 거잖아. 네. 그럼 우린 또 이걸 네 배로 팔아야 되겠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옥걸 듣기 시작하셨다는 플레이모어님 키아 이거 재미있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루엘 쿠라이님은 빡가는가 황보항아리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너 뭐 숨겨서 나들 이런 거 아니지? 우리 아빠인데요. 아 근데 동영상 봤는데 네. 말하는 게 진짜 너랑 비슷해. 네 황봉아리입니다. 아 그래 그거. 네 황봉아리입니다. 씨발 한번 해. 아무튼 황봉아리가 빡가능은 예 부자관계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다시 빡가능으로 돌아오세요. 아 그리고 팟빵에 글 남겨주신 슈림프카님, 뻐꽝이님, 거의 없다 최고님, 널님, 오락산 다람쥐님, 하우두유두님, 삐딱이함93님, 리타시아님, 살만하다는님, 딥스로트님, 터보레이터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2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슝! 2주의 바른말 고운말.
안녕하십니까. 2주에 바른말 고운말 진행을 맡은 정신없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업거를 청취하시다가 이 예. 개새끼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나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짜증나는 단어들을 저희가 골라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본격 청취자 배려 프로젝트 2주의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아까 지금 뭐 목소리 잠깐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오셨는데 예. 오늘의 단어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해설 의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아직 발화되지 않은 희귀한 언어의 씨앗을 그가모아 그 씨앗을 두피에 심은 후 네. 매일매일 들기름을 뿌려 똥파리가 수분시키게 하고 네. 그렇게 자란 머리카락을 엮어 붓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단어를 글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언어학자 발화붓기능 황불안 선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황불안 씨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아드님 보러 오셨습니까? 예, 아들 잘 있나만 보러 왔는데 야이 씨야 누가 아빠 욕을 그렇게 하고 예, 아무튼 저의 유명한 저서로는 세계 최초의 욕들만을 모아놓은 상스러우며 절대적인 욕설의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네. 지난번에 쓰였던 용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큐! 민족 최대 명절 탕탕절을 맞아 전국 중국집에 탕수육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 탕탕절. 탕탕절이에요. 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게 무슨 뭐 씨발 뭐 단어도 아니고 뭐 네. 사절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죠. 아,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셨을 예, 거예요. 이게 탕탕 그리고 절. 이 절이라는 것은 먼저 기념할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탄생절처럼. 네. 여기서 말한 탕탕절이란 그 위대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의 버금가구 그 장대함에 있어서 이 미국 인디밴드들의 축제인 인디펜던스 데이에 필적하며 저기요 예. 황봉할님 예. 너무 구라가 심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야 이 개X야 내가 구라 쳐와야지 씨발 뭐라고 나왔다 그래? 알겠습니다. 계속 구라 쳐주세요. 예, 네. 그 통쾌함에 있어서 네.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사건과도 비교했을 때 우열을 다투기 힘든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민족의 굉장히 경사군요. 예, 경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사네. 이 당당절이라 함은 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건국일과도 같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이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 두 가지 정의를 들 수가 있는데 정의를? 예, 이 탕탕의 이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네. 이 영조의 탕평책에서 가져온 탕자다. 이 영조가 네. 이 당파 싸움을 억누르고자 이 말빨 센 놈들을 망치로 탕탕 대가리 때리면서 이 탕평평하게 했다는 말에서 인용한 단어로 그래서 탕평절이야? 예, 예, 그랬습니다. 탕탕 때려서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왜? 이거 이 새끼 이거 야 너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내 말 좀 들어봐요. 알았어 알았어. 그 그래. 탕자인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10대 못지않게 발팔해서 이 40도가 넘는 독주 스티브 시갈에게 목이 따여도 이 고주망태가 된 상태에서도 이 동석해에 있는 부하들 방망이보다 더 높게 하늘 높이 솟구친 자기의 방망이를 탕탕 두들겨서 오호. 이 영혼이 이 수그러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탕탕절이군요. 그래서 탕탕절이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죠. 예.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10대 못지않게 팔팔하시고 팔팔하고 40도 넘는 그 독주를 먹어도 스티븐 시갈 드시고 안 죽어. 그 상황에서도 마르고 닳도록 온 나라의 처녀들을 다 따먹고 다니셨던 그분이 계시죠. 그분 누군지 몰라요.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에요. 예. 아우 정의의 맛술사죠. 그렇죠. 또 다른 설이 있어요? 예 있죠. 이 다른 설로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네. 베르디난트 부부가 베르디난트요? 이 보스니아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죠. 네 보스니아 권총 사건이요. 예. 네. 그 사건과 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건 그리고 이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군에 포위된 후에 이 딴지 벙커에 잠입해서 이 총으로 자결한 것과 같이 이 탕탕 이 발사되는 총알 한 방으로 인해서 이 그 사람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연쇄적인 작용으로 역사가 확 바뀌는 그런 날 그런 카오스 법칙 이 총알의 카오스 법칙 나비효과군요. 이런 나비효과를 기념하는 날을
탕탕절이라 명하기도 합니다. 저 황봉아 씨. 예. 아까 말씀하신 게 탕탕 발사되는 총알 한 방이라고 하셨는데 네. 탕탕이 두 발 아닙니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알지. 뭘 꼬투리 존나 잡고 이 새끼야. 총알이 두 발인데 무슨... 어떻게 총알 한 방이야? 내 답 발. 아 예, 황봉아 씨. 진정하시고 내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탕탕절이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반민특위 좌절로 이 죽이지 못하는 일본군 출신의 민족 반역자들 이불을 다 처단하고 탕탕으로 예. 이 수백 명을 강간의 연쇄 강간 사비범을 다 처단하고 또 탕탕으로 예. 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이 총각 칼과 탱크로 권력을 장악하고 20년 넘게 독재하니 독재자들아 그냥 총알 두 방으로 처단하는 이 더블샷 트리플샷 몬스터킬 멀티킬 효과를 갖곤 민족 최대의 명절을 기념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일본군 출신의 민족 반역자 예. 수백 명을 강간한 강간마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총각 칼로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 이 많은 사람들을 단지 총알 두 방으로 빵빵 다 죽였어. 멀티킬 몬스터킬이잖아. 이런 아주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말하는 겁니다. 투샷 쓰리킬이구만요. 아니죠. 아닌가요? 수백 명을 죽인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수백 명은 몇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살인마를 죽인 거죠. 근데 이게 정의학에 따라서는 이게 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의학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특이하게 남조선 민중들은요. 이 날을 기념해서 탕수육을 먹어요. 아, 이 독재에서 벗어난 걸 축하하면서? 그건 모르겠는데. 탕수육을 시키며 뻘겋습니다. 아, 뻘게요. 그리고 평소보다 이 탕수육 껍데기가 두껍습니다. 아. 육봉처럼 두꺼워요. 껍데기 단단하기도 해요. 제 황감남은 아주 팔팔한 남자의 그거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쩍 세운 조슬 채 쓰지도 못하고 가신 그분의 예. 그런 어떤 조껍데기와 같은 그렇죠. 두꺼운 고량주가 아니라 이 조껍데기를 발효시켜 만드니 꼬량주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예, 이 날이 또 이 먼 날 저희 예언에 의한다면 이 닭대가리가 된강 잘린 날을 같이 기념해서 이 탕수육과 깐풍기를 같이 먹는 이 한민족 최대의 명절로 발돋움한다 라는 저희 예언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예언이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닭대가리 된강 날아가는 네. 골을 꼭 보고 싶네요. 그럼 아마 우리 그 중국집 사장님들 네. 깐풍기 무료로 제공하실 거예요. 그냥 줍니다. 그냥 주죠. 탕수육에 깐풍기에 시바스리갈까지 세트로 주실 거예요. 아무튼 2주의 단어 탕탕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2주의 개소리 선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